144쪽 겸괴 초육교입니다. 초육은 겸겸 군자니 용섭 대천이라도 길하니라. 초육은 이유순 처겸하고 우거일괴지하야 위자처 비하지지하니 겸이우겸야람 고로왈겸겸이니 능여시자는 군자야람. 처지겸은 중소공여야니 수용섭험난이라도 역부환해여든 황거평이후에 하소불길야리요. 초처겸이 이유거하니 득무가어겸후암 말유거하는 내 기성년이 담견기겸지지구로 이겸겸이요암 미견기실야람. 이유처하니 겸지지야람 군자지행년이 이차섭난이면 하왕불제리요 고로첨제여시즉 리섭천야람. 상할 겸겸 군자는 비이자무야람. 겸겸은 겸지지아니 위군자 이겸비지도로 자목야람. 자목은 자처야니 쉬운 자목 귀재라하니람. 이제 겸괴에서, 겸괴는 지산겸인데 위에는 땅이 있고 밑에는 산이 있다겠죠. 그 중에서 산이 출발되는 선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산 중에 제일 밑에 있으니까 가장 겸손하고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겸겸군자니 겸손하고 또 겸손한 그런 군자의 모습이니 용섭대천이라도 길하니라. 쓸용자예요. 써 대천을 건너간다 하더라도 이거는 겸손하고 겸손한 것을 써서 그런 마음 자세를 써서 큰 내를 건너간다 하더라도 길할 것이다. 초육은 이 유순 처겸하고 초육효는 부드러울 유자, 유자는 음효라는 거고요. 그죠? 유순한 덕으로서 겸손함에 처하고 우거 일괴지하야 또 한 괴의 맨 밑에 있잖아요. 여기 일괴라는 것은 밑에 네 괴를 말할 수도 있고 겸괴 전체에서 초육교를 말할 수도 있어요. 위 자처 비하지지니 그러니 자처하기를 스스로 처신하기를 낮고 낮은 자리의 지극한 곳에 이르게 되니 겸이 우겸야라. 겸손하고도 또 겸손한 그런 모습이 된다. 고로 왈 겸겸이니 그래서 겸손할 겸자를 두 개 겹쳐서 겸겸이라고 했으니 는 여시자는 능히 이와 같이 실천하는 사람은 군자야라. 군자인지라.
그런 사람이 군자단 말이죠. 자처 지겸은 자처하기를 겸손의 지극히, 즉 지극히 겸손하게 하는 것은 중소공령이 아니,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인정을 해주는 것이니, 아니면 함께 더불고자 하는 것이니, 수용섭 험난이라도 비록 험난한 것을 건너간다 하더라도, 즉 험한 일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역무 환해여든 또한 근심하고 해가 없을 것이거든. 황거 평이호와 하물며 평이한 때에 있어서랴. 그때의 하소불길이요 무엇이 길하지 않은 바가 있겠는가. 초, 처, 겸이, 이유, 거하하니 이 초효가 겸손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이유 거하하니 부드러울 유자지요. 부드러움으로써 아랫자리에 거하니 득 무과어 겸호와 겸손한 데에 지나침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 지나친 건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말, 유, 거하는 부드러운 것으로 아랫자리에 있는 것은 내 기 상냐니 그것이 곧 상도가 되니 단, 견기, 겸지, 지고로 다만 그 겸손함의 지극함만을 볼 뿐이기 때문에 위, 겸겸이요 겸겸의 상이 되고 미견, 실랴라 그 실수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본의를 보시면 이유 처하니 부드러운 것으로서 아랫자리에 처하니 겸지지하라. 겸손함의 지극함이 된다. 군자지 행냐니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군자가 행하는 것이니 2차 섬난이면 하왕 불제리요 이러한 겸겸의 자세로서 어려움을 건너간다면 어디를 간들 건너지 못하겠는가. 고로 첨자여시면 그래서 점친 사람이 그 덕이 이와 같다면 리이 섭청나라 내를 건너미 이로움이 될 것이다. 거기 임천 왕씨와 주를 좀 잠깐 보고 가시죠. 임천 왕씨와 이섭자는 이섭자는 기제 기시 이여섭이요. 건너미 이롭다라고 이섭이라는 그 글자는 기제 기시 그 재질과 그 때가 이여섭이요. 건너가는 데에 이로울 뿐이요. 용섭자는 거기 이로울 입 이자와 섭자 썼을 때 이섭이라고 쓴 그 경우와 용섭이라고 쓴 경우를 구분해 보자는 거예요. 용섭자는 용차 이섭 연후의 길자라. 이것을 써서 건너간 뒤에라야 길하다라는 말이라는 거죠. 이섭하고 용섭은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 운봉호시월 주도 하나만 더 보고 갈까요? 운봉호시월 겸은 주 구삼고로 이 겸괘는 구삼효가 주축괘잖아요. 그죠? 그것만 양효고 나머지는 다 음효니까. 고로 삼효 사여 괴사, 개, 칭, 군자, 유종. 그래서 삼효사와 삼괴사가 다 군자, 유종이라고 일컬었는데 초역왈 군자는 하여 이 초고에서도 군자라는 명칭을 쓴 것은 무슨 이유냐 이거죠. 삼은 제학괴지 상하여 이 삼효는 학괴, 아랫괴의 맨 윗자리에 있어서 노이 능겸 공로가 있으면서도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 제3지 군자예요. 그 사람의 말로 윗자리에 있는 그런 군자고, 초는 제학괴지 하하야, 이 초구효는, 초육효는 학괴에서도 아랫자리에 있어서 겸이 우겸하니 겸손하고도 또 겸손하니 제하지 군자야라. 이것은 낮은 자리에 있는 군자의 덕을 지닌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 제상자는 존이 광하고 윗자리에 있으면서 공로가 있으면서 겸손을 하면 존, 존경을 하면서 존경을 받으면서 광채가 나고 빛이 나고, 제하자는 비이 불가유하니 아래 자리에 있는 사람은 낮추면서 아무리 낮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넘볼 수가 없는 거죠. 불가유니까 넘볼 수가 없으니 개소이위 군자지 종자라. 다 이 두 가지 경우가 다 군자가 마침을 둘 수 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만 보죠. 상활 겸겸군자는 비이 자목야라. 이 겸겸군자라는 말은 비, 낮춤으로써 자신을 낮추는 것으로 자목, 자기 자신을 기르는 거예요. 자처하는 거예요. 여기 목자는 기를 목자인데 자기를 기른다는 것은 스스로 그렇게 처신한다는 말이 되겠지요. 겸겸은 겸지 지하니, 겸겸이라는 말은 겸손함의 지극한 것이니, 위 군자 이 겸비지도로 자목해라. 이르되 군자가 겸비의 도로서 자목, 자처하는 것이다. 거기 자목이라는 말은 자처라는 말인데, 시경에 이르기를 자목 귀재라 하니라. 자목 귀재라고 할 때 이 제자는 띠풀 제자인데, 어떻게 보면 시골로 돌아와서 처신한다, 이렇게 해석하고 지나갈게요. 번거로운 데서 이 띠풀도 입고 한 시골로 돌아왔다라고 이해를 하고 가시죠. 거기 그 다음에 남원장시월추를 잠깐 보시면, 겸겸군자는 비이자목이니, 겸겸군자라는 것은 낮추어서 스스로를 기르는 것이니, 그것이 마치 여목우양연이다. 마치 소라든지 양을 기르는 것과 같다. 사지 순복이라야 그 소와 양으로 하여금, 순은 이게 길들여지는 거고 복은 따르는 거지요. 그 우양으로 하여금 길들여지고 따르게 되어야만 방가이언겸이니, 그제서야 바야흐로 겸손할 겸자를 말할 수 있으니, 금인 왕왕 반이 교긍으로 위양기하니.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따금 반대로 교긍, 교만하고 긍지를 가진다는 긍자지요. 자긍심 갖는다는 긍. 교자와 긍자로서 길을 길러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차특 객기요 비호연지기하라. 이것은 다만 객기일 뿐이고 호연지기는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하게 처신하는 것이 기가 꺾인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가시면 되겠어요.